総理大臣。つまりそれは強制連行を示す証拠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つまり人知らないように人の家に入っていってですね、それをさらってきて、いわば慰安婦にし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は、それを示すもの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まあ、明らかにしたわけであります。国家の意思として組織的に女性を拉致した、人身売買したという、そういう事実はないというのが日本の多くの歴史学者の主張であり、また河野談話の後に出ました2007年の日本政府の閣議決定、日本政府の見解では、国家の意思としての拉致、国家の意思としての人身売買を裏付ける証拠はなかったという日本政府の見解が出ております。あなたたちに会いたくてきたんじゃないですよ、市長に会いたくて。市長に戻らんだこ、事務所がおった、本人で事務所がさらいるので、事務所がおったんですよ、ありてみか会ってみたい、くるにか、この万年後帰ってきた。ですから今日どうしても会って帰らなくちゃいけないんです。おしい、スタジオラー、スタジオラー、市民サービス、おじがいぎぴしだ。역사 전화의 그날,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일본 우익들은 강제성의 증거가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망언이죠. 망언 중에 망언이고 김복동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증거다. 네. 증거가 여기 있는데 뭐. 아, 근데 오사카는 상당히 좀 섭섭한 부분이 커요. 우리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아주는 곳인데 오사카 시장은 망언을 또 하기도 하고 좀 괘씸하네요. 네, 우리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일본 외무상이 뭐 그래봤자 후쿠시마산 쌀은 어차피 한국인들이 와서 다 먹어준다라고 조롱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일본의 경제 공격에 맞서서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일본의 잘못된 행태가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분출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럴 때에서 좀 차분하게 역사 그 자체에 관심을 갖고 사실로 극복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 일본 극우파의 논리를 받아들여서 소녀상에 가서 침을 뱉는다든지 너무나 부끄러운 행위들을 한국 사람들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화도 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더 역사적 사실이 어땠는가, 그 진실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좀 차분차분 따져보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들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했는데 아마 그 청년들은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 분명해요. 역사에만 무지한 게 아니라 인륜에 무지한. 아, 그렇네요. 네. 네. 위안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또 영화로도 꽤 많이 나왔잖아요. 뭐 최근에 뭐 주전장이라든지 또 김복동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위안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이제 좀 잘 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조금만 들어가 보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자, 변형주 감독님. 안녕하세요.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1995년이었죠. 영화 네. 낮은 목소리를 통해서 이제 위안부 다큐에 물꼬를 트시고 또 이 대중에게 이 문제를 맞아. 알리신 분이신데. 95년에 1편을 개봉을 해서 9년 동안 3부작을 만들었었고, 저도 그 작품을 만들 때 할머니들의 수요 시위가 지금도 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 했어요. 아. 그때 뭐 100번째 시위를 하고 이런 걸 찍으면서도 농담처럼 200은 안 넘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게 뭐 1000회를 넘어서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말하지 마라, 말하면 들키잖아. 세상에, 요소로 61년 만에 왔다. 와이라 없네요. 내 처녀 때는 굉장히 이뻤다. 위안부 관련 문제에 있어서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위안부라는 용어 자체예요. 네. 예전에는 뭐 정신대라는 말도 썼었고, 종군 위안부라는 말도 썼었고,
어느 게 맞는 건지 또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 처음에는 정신대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대라고 하는 말은 앞장서서 설선에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정신대가요? 네네. 아, 정신력으로 뭘 한다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가로에는 천황을 위해라고 하는 그게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1944년에 여자 정신 근로령이라고 하는 그 법령이 공포되면서 군수 공장에 여성들을 동원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근로 정신대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이 위안부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추후에 알게 된 겁니다. 예, 예. 위안소란 이름이 처음 나오는 게 31년이고 네네. 본격화됐던 게 보통 37년 이후라고 보는데 정신대란 단어는 44년이니까 시기가 안 맞는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종군이라는 건 군대를 따라서 같이 다닌다라는 거잖아요. 뭐 종군 작가, 종군 기자처럼 말이죠. 근데 그건 뭐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성을 띠는 거기 때문에 오늘 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본군 위안부를 지칭한 용어는 적절치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래서 요즘엔 일본군 위안부, 줄여서 위안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이슈 자체가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슈이기 때문에 영어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컴포트 우먼이에요. 그러니까 기쁨과 위안을 주는 여성이라는 단어가 되니까 사실 용어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이잖아요. 위안이라고 하는 말은 남성의 시각인 거죠. 그렇죠. 군인의 시각인 거고 폭력이라고 하는 거를 감추는 용어이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성노예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피해자분들이 활동하시는 경우에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은 이제 너무나 직설적이기 때문에 제도를 표현 할 때는 이제 성노예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피해자분이 지칭할 때는 이제 역사적 용어로서 따옴표를 쳐서 위안부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근데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도 그 무엇도 죄송한 표현이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거기 내가 곧 들어가 저런 민재태가 요리 붙어서가 있었다. 펑 날 오는 기라. 날 오는 기가 퍽 꼽히는 기라 여기 사탈실 여기. 뭐를? 칼이라 칼. 매는 거. 그러고 막 북주잔주뿐이니까 북주잔주고 막 뒤로 나자빠지는 게 뒤로 나자빠 귀저리가 나자빠져가 오일인 동자 그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막 밤에는 얼마나 쓰시고 아프지 막 밑에도 막 깨지는 거 오일는 거 막 얼마나 아프고 막 밤새도록 울어낸 게라 이제 막 방금 전에 나오신 심다련 할머니는 사실은 기억이 명백하지 않으세요. 일본이 패하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정신이 드신 거라 사실은 할머니의 기억은 다 이렇게 단절돼 있어요. 중간중간이. 네. 그러니까 저런 어떤 증언들이 우린 좀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거의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었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과정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할머니들 찾아갔을 때는 정말 딱 1분만에 꺼지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또 우리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온 거냐. 진짜요.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영화를 찍을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쫓겨나는 순간 갑자기 관심이 확 커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그땐 또 제가 젊을 때니까 20대니까 시간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부터 아침 10시에 할머니들 계신 나누의 집에 가서 오후 4시까지 그냥 거실에 앉아있다 왔어요. 아 그냥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친해지면 쟤한테 이용당할 것 같으니까 말도 안 거시고 아, 자기들끼리만 드시고 아이고. 절 없는 사람 취급을 했었어요. 근데 야, 불편했겠네 되게. 아니 의외로 안 불편하죠. 절 없는 사람이니까. 아, 투명인간이니까 우리가? 투명인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언젠가 할머니들하고 친해지면 당신들이 나보는 앞에서 뭘 자기들끼리만 먹었는지를 다 말씀을 드려야지. 아, 배고프셨나 봐요. 네. 뭐 그러길 한 8개월? 그러다가 할머니들이 94년에 이사를 가시게 됐어요. 근데 집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전셋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끼리 모여 사는 집이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아무도 전세를 안 주셨어요. 아, 그런 게 있다. 어떻게 이사를 가시게 됐는데 그 한옥집이었는데 뭐 이렇게 막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장판도 안 깔려 있고 막 그런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포장이사가 아니니까 용달 아저씨들이 우르르 오셨는데 할머니들만 있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될 게 그분들도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옥 가운데 마당에다가 짐을 다 부려놓고 그냥 가신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이 첫 촬영이었는데 딱 카메라를 들고 갔더니 한옥 집에 가운데 이렇게 짐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리고 방은 막 불도 안 들어오고 할머니들이 그 짐 위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담배를 태우시는데 4월 초인데 갑자기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디어 나에게 선물이 왔구나. 딴 거 없이 그냥 이 장면만 네, 찍으면 난 될 것 같다. 네, 진짜 영화 같은 장면. 그래서 카메라를 돌려간다. 할머니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근데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촬영을 접고 장판 깔고 짐 정리하고 그러니까 뭐 한 밤 12시 됐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할머니들과 영화를 9년 동안 그러네. 찍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은 끝내 못 찍었지만 저희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찍어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알게 됐던 거였고 촬영을 포기한 대신에 할머니들의 마음을 얻었던 그게 이게 전 세계에 어떤 위안부에 관련된 문제를 알리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에서도 이게 잘 됐다면서요. 개봉을 하면 감독이 와서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데 도쿄에 갔는데 패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멀쩡한 의자를 주시는데 저만 왜 그 분식집이나 중국 식당에 있는 왜 동그랗고 등받이 없는 의자를 주시는 거예요. 한국인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배급 회사분들이 너무 죄송해하며 우익이 중간에 무대 위로 난입을 할지도 모르니 이렇게 들고 막기 편한 의자로 진짜?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 내내 계속 한쪽 손으로 이렇게 내 다리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머릿속으로는 내가 운동신경이 좋지 않은데 제일 창피한 부분은 맞고 들면 되게 창피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그리고 걱정을 할 정도였나 봐요. 진짜. 근데 개봉날 첫 회 때 극장에 우익 청년 하나가 들어와서 소화기를 스크린에 뿌렸어요. 와 진짜 왔네.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일본의 모든 일간지에 사회면 톱 기사가 되면서 영화가 대박났고 다시 한번 그 우익 청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있고 전국 개봉으로 확대가 됐었고 그래서 상도 받으셨잖아요. 일본에서도 받았고 굉장히 많이 호평을 받았고 사실은 할머니 덕분인 게 맞고요. 대단히 하셨어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이 위안부에 대한 어떤 생각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응원에 뭐 후원에 나눔의 집은 하나의 어떤 그 평화의 상징이 되기도 했고 이 모든 것이 아 일본 우익의 어떤 그 소화기 사건 할머니들의 그 영화를 보시고 나서 반응 같은 건 할머니들의 반응. 그러니까 실은 피해자가 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자기의 삶을 사랑해 본 적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언제나 지옥 같은 삶이셨을 거고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젊은 친구들이 할머니 너무 좋아요 멋있어요 라고 하니까 어?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일종의 정신치료 같은 게 되셨던 것 같으면서 매회 극장에 오셔서 관객들과 만남을 가지셨었어요. 그리고 세 편을 만들 생각은 애초에 없었는데 할머니들끼리 이 편을 기획을 하신 거예요. 강덕경 할머니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자마자 저한테 3개월밖에 못 사는데 그러니까 제작비가 안 될 거다. 딱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가 탁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한마디를 할 거래요. 일본 정부는 사주하라. 그거 탁 죽을 거니까 그것까지를 딱 3개월만 찍으면 돈도 안 드니까 한 편만 더 하자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 이 편이고. 대단한 일을 하신 거네요. 훼손된 할머니들의 정말 자존감을 그렇죠. 회복시켜주는 정말 중대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이 영화를 만든 스토리 자체가 영화 그쵸? 네. 근데 그건 할머니들 때문이에요. 진짜로. 네. 저는 딱 하나 시간이 많았던 거예요. 젊었기 때문에 할 일도 없었고. 이 영화가 할머니들한테 치유이자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이 된 건데 사실은 정말 고통스러운 세월이었거든요. 제가 상하이에 있는 위안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캄캄 이게 방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좁아요. 아우 좁아라. 아이고 이런 공간에 끔찍한 장소에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요거 한 칸, 저거 두 칸 이렇게. 아이고. 방이 넓을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러네. 일본군한테.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 위안소가 상하이에만 160개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있었죠. 대규모의 부대가 이동하는 네네. 곳에는 아예 이렇게 상설로 위안소가 있고 그랬어요. 근데 보시면 일본, 우리나라, 저기 만주,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 저 밑에 동티모르까지 진출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겪은 가장 큰 아픔이니까 자꾸 우리 할머니들만 네. 생각하지만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 사실 동남아시아는 서양인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던 때이기 때문에 네네. 네덜란드 여성이라든지 서양 여성들까지도 여기서 함께 고통을 당했던 정말 끔찍한 여성 인권의 유린 사태였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국제적인 문제네요.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저 지도 보니까 그 느낌이 확 오는데 아시아 전체가 유린을 당했네요.
이런 일본군 위안소 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저렇게. 그러게요. 예. 위안소는 이제 37년부터 45년 사이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그 일본군에서 많이 고민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성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본의 군인의 어떤 전투력을 훼손시키는 되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었어요. 성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 그게 위안소였던 거죠. 그래서 여성들을 성병 검사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남성들에게 위안을 제공 한다고 하는 이런 발상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중국이랑 이 점령을 해 나가면서 점령지에서 이 군인들에 의한 강간 사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점령지 주민들의 이제 반발들이 있게 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안소가 필요하다는 그런 발상들을 하게 됩니다. 일본 군의관 하야오 도라오라고 하는 중위가 군대에서의 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서로 작성을 했어요. 근데 그 보고서에 내용을 보면은 중국 10살 이런 아이들에 대한 강간 사건까지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군인들의 성욕을 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부인을 강간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안소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인 강간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강제 동원해서 그렇죠. 합법적으로 강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안정적인 식민지에 여성을 강제로 동원해서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식민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피해자로 만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령지에서의 강간 사건은 계속 일어나거든요. 요시미 요시아키라는 일본의 유명한 역사 연구자가 있어요. 이제 그분의 이제 연구를 보면 왜 위안소 설치했냐 네 가지로 드는데, 첫째 강간 방지, 두 번째 성병 문제 해결, 세 번째는 이어지는 건데 군인에 대한 위안 제공, 마지막 그로 인해서 군사기밀 유출 방지, 뭐 이런 식의 기괴한 발상으로 위안소 시스템 운영했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분들은 이렇게 뭐 만들어냈지만 결국 뭐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긴 건 맞잖아요. 국가가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을 그냥 용인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 하야오 도라오 중위가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군대가 군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왜 다른 오락시설을 만들지 않고 여성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약간 일본의 어떤 전통적인 성의식이 좀 우리와 다르다. 그런 영향도 좀 있을까요? 일본의 성의식을 알 수 있는 대표적 제도는 이제 공창제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가 유각을 만들고 관리합니다. 성매매 알선업자들로부터 세금도 받고 통제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는 식의 제도가 이미 에도막부 때부터 쭉 내려오는 경험들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공창제를 시행한 이유가 뭘까요? 뭐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 남성들의 성욕은 억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성욕 때문에 언제든지 일반 여성들이 강간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이 있고요. 일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여성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성폭력은 범죄다라고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성폭력을 대체하는 합법적인 뭔가 다른 거를 뭐 대안을 막 제시하고 있네요. 국가가. 그만큼 사회적으로 이게 성매매 성폭력이 만연해 있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식민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일본의 행정력이 이렇게 관철되는 곳이잖아요. 이런 그 사회 문화적 관행들 속에서 공장이 번성하는 그런 속에서 군인에 의해서 이 업자들을 동원하고 이 업자들을 활용해가지고 위안소를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체계화가 가능했던 것이죠. 일본 제국주의라는 재앙이에요. 네. 16살 조건 넘으면 끌고 가서 강제로 그 울고서 안 당하려고 막 쫓아나오면 붙잡고 안 놔줘요. 붙잡고 안 놔줘요. 이놈의 새끼가, 일본 놈의 새끼가, 군인 놈의 새끼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면서 당해요. 그 말도 못해요. 그 당한 얘기는 말도 못해요. 가슴이 아프고 말도 못한다고요. 유한무 할머니들 청춘을 일본 놈이 돌려줘야 됩니다. 청춘을 안 돌려주면 우리는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모습 보셨는데 위안부 생존자가 광복 이후 거의 50년 만에 그렇죠. 나타난 거예요. 할머니들 중에 한 위안소에서 계셨던 분이 아무도 없어요. 다 다른 위안소예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유일한 생존자라고 생각하고 숨어 지내시다가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을 하시니까 우르르 나도 뭐 이렇게 증언을 하신 건데 그러고 나면 다 바로 해결될 줄 아셨던 거죠. 근데 그렇지도 못했고 한국 사람들의 보는 시선도 별로 좋지 않았고. 더 설명드리면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가 먼저 만들어지거든요. 그때까지 피해자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1980년대 우리가 88올림픽, 86년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기생관광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정부가 굉장히 많은 그런 특혜를 주면서 기생관광을 키우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왜 우리가 식민지 경험을 하고 그 유린당한 것도 굉장히 억울해 죽겠는데 이 기생관광까지 당해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분노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시다가 일제 때 처녀공출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이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결성을 하시게 된 거예요. 피해자들은 나오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가 거기에 대해서 그 일본 정부의 입장은 우리는 그거 한 적 없고 그 사람들은 매춘부였고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화가 나신 거죠. 예. 그래서 김학순 할머니가 이 피해자 증언을 하기까지가 사실은 그 한국 여성 운동에 굉장히 많은 노력들 예, 들으려고 하는 어떤 귀가 생기고 나니까 할머니들이 말할 수 있게 된 역사가 있는 거죠. 일본 정부에서는 계속 그랬잖아요. 피해자가 없는데 왜 당신들 쓸데없는 소리야. 근데 피해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저 피해자는 가짜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막 증언을 하시고 신고를 하실 때 얼마나 그때 분위기가 살벌하냐면 되게 딱딱하게 합니다. 일부러. 한국의 연구자들이 일부러. 아, 일부러. 네. 예. 왜냐하면 혹시라도 할머니가 잘못되거나 헷갈리는 기억을 그대로 기록했다가 일본 정부가 그거 빌미로 삼고 가짜라고 할까 봐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증언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은 최소화돼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들 노력을 하시는 거죠. 절대로 지지 않기 위해서. 무려 50년 동안이나 침묵을 지키면서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숨을 죽이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1980년대, 90년대까지도 여성의 어떤 성적 숨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신이 당한 피해가 어떤 폭력이라고 생각되기보다는 개인적인 굉장히 수치, 예, 성적인 오염 이런 것들로 판단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었다고 봅니다. 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제가 낮은 목소리가 전 세계 투어를 할 때 유명한 영화제에 초청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상영을 하는데 당시에 그 도시에 한국 영사 부부가 한국 영화가 초청됐으니 가보자 그러고 우르르 오셔서 영화를 보시다 나가시면서 뭐 이런 창피하고 교육상 보기도 안 좋은 영화를 외국에 와서 틀어서 대한민국 영상 예, 너무 창피해 죽겠다고 하며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분 멍하니 있다가 가서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막 뛰어갔는데 네, 못 찾고 너무 분해하는데 그때 낮은 목소리를 일본에서 배급하던 일본 배급 회사 사장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상황 설명을 했다가 한국 영사한테 당한 상처를 일본 배급 회사 사장에게 위로를 받으며 정말 아, 상황이 노하네요. 그랬던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 과정에서 그 어려움을 얘기하시는데 그때 감정이 막 되살아나시나 봐요. 얼굴을 안 잊고 있고요. 꼭 길에서 한번 마주 봤으면 좋겠다. 오늘 나오시는 김에 누군지 알려주세요. 우리끼리라도 좀 공유합시다. 예, 공유합시다 진짜. 아니 그건 그럴 수 없고 제가 갔던 영화제는 몬트리올 영화제였습니다. 네. 아 그러면 메텐진 수사대 네, 거기까지. 몇 년 95년에 96년에 몬트리올에 일본. 그렇게 억압적인 상황에서 정말 큰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너무나 대단하시고 상처를 줬던 분들 대신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사과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성 인식에 관한 어떤 여성 지위에 관한 그런 문제가 사실 최근에야 좀 개선이 된 거지. 저는 할머니들이 인권운동가 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폭력
약자에 대한 폭력, 약자에 대한 혐오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것이 한국 사회를 굉장히 건강하게 했다라는 걸 우리 모두 인지해야 한다. 자, 일본을 예를 들어봅시다. 미투 피해 여성이 제대로 된 재판은커녕 외국을 전전하면서 사는 나라인 거예요. 전 그게 분명히 이 문제를 부인한 것과 연동이 된다. 또는 장관급의 인사가 여성에겐 참정권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는데 잘리지 않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리는 정도가 아니죠. 그럼 그쯤 되면. 당연하죠. 진심으로 이 문제는 일본 국민을 위해서라도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전근대적인 성의식을 가진 상태로 남을 것이냐라고 우리가 되물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촛불을 좀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네. 저는 김복동 할머니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는데 김복동 할머니는 원래 되게 보수적이고 얌전한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증언 함부로 못 하신 할머니였어요. 평생 소원이 아이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던 할머니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계속 싸우고 싸우면서 옆에서 막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할머니들도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민들이 할머니들에게 1억씩 모아드렸어요. 근데 그 돈을 딱 모았을 때 할머니가 어떤 소식을 듣냐면 콩고의 어떤 여성 하나가 전시 성폭력을 당해서 되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할머니가 야, 이 돈 갖다 줘라. 우간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는데 맞아. 피해 여성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교육을 못 받아. 다른 종족이라고. 야, 걔 공부시켜라.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김복동 상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매년 8월 14일에 전 세계에 전시 성폭력의 피해 여성들 한 명을 선정을 해서 기금과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간다에는 김복동 센터라는 게 만들어져요. 피해자를 넘어서서 전 세계의 모든 피해 여성들의 깃발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백이 나의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진짜 그야말로 멋있는 피해자. 그러니까.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보면 동일본 대지진 때도 그곳에서도 피해가 있다면 내가 먼저 돕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기부도 하시고 이러셨잖아요. 이 할머니들이 그 아픔을 깨나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를 넘어서 전 세계의 큰 어른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렇죠. 자,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그 위안부 쟁점이 어떤 것인지 그럼 지금부터 좀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국가의 의지として 組織的に女性を拉致した人身売買したというそういう事実はないというのが日本の多くの歴史学者の主張であり、また河野談話 の後に出ました2007年の日本政府の閣議決定日本政府の見解では国家の意思としての拉致国家の意思としての人身売買を裏付ける証拠はなかったという日本系日本政府の見解が出ております。 예,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군에 의해서 이게 위안소가 운영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긴데. 군이 아니면 그 위안소 운영의 주체가 누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그 민간인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군대에 속한 민간인이죠. 군인은 아닌 거예요. 군대에서 돈을 받고 대행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 대행 업무를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초등학교 수준의 상식 공부도 안 돼 있는 맞아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증거가 없다, 증거 없다 계속 하니까 진짜 증거가 없나? 얘기하는데 증언도 있지만 일본 측 행정 문서도 있고 미군 재판 기록도 있습니다. 바타비아 재판 25 사건이라는 문서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일본 해군 대장이 200명 정도의 부녀를 위안부로 오쿠야마 부대의 명령에 따라 발리섬에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부대 명령이라고? 네, 증거가 있어요. 부대의 명령이라고 돼 있고 업자의 명령이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문서 자료는 정말로 많이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인정을 안 할 뿐이죠. 네, 1938년도에 군 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이라고 하는 일본군 문서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육군성이 통첩을 보내가지고 업자가 군 위안부를 모집 할 경우에 경찰이라든가 헌병들이 긴밀히 협조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버마와 싱가포르에서 위안소를 관리했던 관리인이 남긴 일기가 몇 년 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보면은 일본군 남방 파견 사령부가 조선 군사령부의 협력을 받아서 업자를 모집하고 이 업자들이 4차 위안단을 모집한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2, 3도 이제 이루어졌다는 얘기.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정리해보면 이제
군이 위안부를 모집하고 네, 정부가 네, 업자로 네, 고용해서 그 네, 업자들이 네, 위안소를 운영 네, 관리했다. 네, 네. 명백하네요. 薬業民国家韓国の従軍慰安婦強制連行の嘘を許さないぞ従軍慰安婦は歴史の捏造だ。つまりそれは強制連行を示す証拠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つまりひとつらないように人の家に入っていってですね、それをさらってきて、いわば慰安婦にし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は、それを示すもの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まあ、明らかにしたわけであります。捜査が取り立ちを강제로끌고갔다、심지어는금물로포획했다、그런사실은없었다、그러니까강제동원은허구다、이렇게이제주장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인간사장같은경우만아니면강제동원은아니다라고지금주장하고있는거거든요。강제성에대해서우리가너무이렇게좁게해석할필요가없다는생각이들고요。할머니들의그증언들을보면은사실은굉장히많은수가이렇게속아서간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공장에간다、간호사로간다、뭐혹은가정부로간다、뭐이런식으로이제속아가지고돈벌러간다라고해서갔는데가보니까위안소인이런경우들이많이있어요。이렇다고해서이게강제성없는것이냐그렇지는않잖아요。그렇죠、네、그래속여서갔어어간호사교육시켜준다면서요너속아서왔구나미안내일돌려보내줄게간호학교로보내주면돼라고했냐고요그렇지않고강제로신체검사를하고방에넣어서정말말도안되는35명40명까지도기억하는할머니들이있어요하루에버티고살아요살아야겠다는생각밖에안들죠그래서그되도않는군표라고주는걸모아요내가여기서나가면적어도이걸로엄마약이라도사들고가야겠다그럼그게자발적으로돈을받은게되냐고요심지어뭐위안부가일본과연애했다이런걸주장한내용들도있는데할머니증언을들을때그런말씀하신분들이많아요첫번째로그성폭력을당했던그남자장교인거예요그래서그날은되게좀끔찍한얘기인데그사람하고만관계를한거예요그다음날부터20명30명이었지만그리고이사람은장교였기때문에냄새도안났어요그리고되게젠틀했어요그리고그사람이떠나면서다음에또봐그러고떠난거예요그리고할머니는그후 2, 3년동안그런노예생활을해요그러면인간으로살수가없잖아요근데그런할머니한테딱하나인간적인어떤꿈같은게있는거예요아그때그사람이나또보자그랬지아그사람은날좋아했구나그러니까이할머니의인격을계속지켜주는어떤힘이에요근데어떻게그걸로맨스라고말할수있을까할머니한테는자기의방어벽인데완전속아서강제로끌려온사람들이니까그안에서느낀어떤방황감고독감속에이어지는정말작은편린같은이야기를갖고막극단적으로확대를해석해서그들은뭐자유연애를했다이거는앞뒤가전혀안맞는연애까지하면서무슨피해자야라고주장하는사람들이있어요실제로지금우리가이제그런함정에속으면안된다는거죠그프레임에말려들면안될것같아요그렇죠、네、그할머니들대부분증언에따르면도착하기전까지는되게안전하게간대요꽤많은분들이그렇게말씀하죠근데전그얘기들었을때되게섬찢했던게아군수품이니까라고생각을했어요사랑으로、네、군수품이니까전쟁터까지안전하게배달돼야되는거예요좀소름끼친다아베가계속강제성은없었다강박증같이이납치가아니다라는걸막얘기하고있는데왜저럴까하는걸생각해보면、네、1970년대80년대일본인들이북한에납치당한이사건이있었지않습니까、네、그러니까일본인들사에서납치는강제적이고나쁜거다요게있으니까그러니까납치만아니면강제적인게아닌거다라고이런것들에좀편승하고있는것같아요그얼마전에일본정부에서계속북한으로납북됐다강제납북됐다라고했던한사람이일본에서발견이됐잖아요그럼우린그건을가지고북한이일본인들을강제로납치했던모든것은날조다라고얘기해도그럼일본은할말이없는거예요지금북한이그렇게똑같은논리니까日本国の内閣総理大臣として癒しがたい傷を負われたすべての方々に対し心からお詫びと反省の気持ちを表明します이번발표를통해일본정부와함께이문제가최종적및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당신 누구예요? 누구예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해결해준 사람이에요?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해결했다고 보고하러 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두 분 죽이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때문에? 당신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어서 모르고 당신한테 끼리 짝짝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일단 안 저도 정부가 정부끼리 숙당 해가지고는 우리 정부가 탈일됐다. 뭐로가지고 탈일됐다 하겠습니까? 아베 총리가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할머니들에게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이마다 この発言を安倍総理本人から聞いたことがございません。一度自分の言葉で言うべきだと思いますが、いかがですか、安倍総理大臣。まあ、これはもうすでに本会議においてですね、答弁させていただいた通りでございまして、まさに最終的、不可逆的に解決をされたということはですね、外相同士の会談もございました。安倍総理大臣、これ一度、なんで自分自身の言葉で言おうとしないんですか、もう一度。安倍内閣総理大臣ですから私自身の言葉でパク・クネ大統領にお伝えをしたんですよ。国の代表として総理大臣としてね、それをしっかりとお伝えをしたことをもってしてですね、私は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ことを確認したものであります。뭔가이렇게현안이있을때마다사과인데사과아니뭐뭔가액션을취하는데우리는입장에서는명쾌한 사과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93년 8월 4일 날 당시 관방 장관이었던 고 노분이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심신이와다리 이야시가타이 기조를 와레타 스베테노 카타가타니 타이시 고코로카라 오와비토 한세의 기모치오 모시아게. 그 이후에 95년에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서 네. 일본 식민 지배를 통절히 반성한다 같은 발언을 하면서 이때는 나름대로 하던 시기가 좀 있었었죠. 사실 고노 담화나 무라야마 총리의 이 담화나 법적인 어떤 책임, 국가의 배상 이거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됐다, 그러니까 위로한다 약간 이런 제스처지 네네. 국가가 이게 범죄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배상한다거나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 네. 문제는 딱 그 시기가 일본 사회가 사실은 정권 교체가 한번 잠깐 됐던 시기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과를 했지만 그게 싹 지나가면 갑자기 저기 저번 수상일 거 잠깐 지우고 갈게요 하고 지운 다음에 안타깝다고 하면서 꼭 신사참배를 하러 가잖아요. 그것도 전범들이 있는 곳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잘못을 사과할 때 안타깝네요 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머 저 사람 너무 사과 잘해라고 하냐고요. 손바닥 뒤집듯 입장이 계속 바뀌는 근데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우리 이제 안 한 걸로 할게 라고 하는 거니까 더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한 그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이거 아들이 그 누구냐면 지금 유명한 일본 외상 고는 다루라는 거예요. 부잔데. 아버지가 영딸판의 길을 걷는 그러니까. 거야 지금. 틈만 나면 지금 독도는 일본 땅이다. 그다음에 한국 정부 참 무리하다 이런 이제 망언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고노무 자녀 자식에게는 네, 아들에게는 좀 안 통하네요, 그죠? 고노의 고노무 집안 집안이라고 하려다가 아, 그래도 아버지는 그래도 사과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그 2015년에 그 한일 합의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얼핏 보면 이게 사과 같단 말이죠. 실제로 그 아베가 그 말을 한 걸 들은 사람이 없어요. 한일 합의만 생각하면 우리 정부가 잘못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일본 정부가 얼마나 땡큐겠어요. 더더군다나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교과서에 실어라. 너희를 위해서라도 교과서에 실어서 다시는 아시아에서 이런 일 없도록 하자라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제안인데
뭐 그거에 관한 얘기 전혀 없잖아요. 생존자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그 상식적인 것들로 알고 있는데 사실 생존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일본 국가가 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 그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과서에 실어서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일합의에는 그 내용들이 다 빠지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라고 하면서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한일합의가 이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할머니의 마음을 안고 그걸 잘 전달하고 그분이 원하는 방식의 과정을 통해서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정부 대표로 가서 할머니에게 그러니까. 아베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진짜 저는 더 화가 나는 게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이 말 알아들었습니까? 불가역적? 이 불가역적이란 말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용어 뒤에 숨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거론하지 말 것을 못 박았다는 거 아닙니까? 혼자 사과하고 혼자 결정하고 이런 거를 이제 뭐 독백, 혼잣말. 우리 쪽 장르에서는 이제 원맨쇼라고. 근데 원맨쇼는 웃기기는 하지. 웃기지도 않고. 웃기지 않잖아. 화만 나잖아. 네. 불가역적이란 말은 진짜 그죠. 다시는 정말 불가역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 같아요. 온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합의서예요. 일본은 왜 사과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일본은 천황제 시스템을 가진 국가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전 사회적으로 이렇게 관철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했을 때도 이 천황은 전범으로 기소되지 않았잖아요. 천황으로 대표되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발상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라든가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도 사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국민들이 받아들여요? 80년대 말이야 90년대 초반에 잠시는 일본의 민주주의가 성장하지만 조금 지나보면 또 자민당이 집권하고 또 자민당이 집권하면서 과거에는 찬란했어라는 식의 교육이 계속되니까 뭐 아베를 비판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비판하지 않으니 아베가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까지 통절하게 사과할 이유도 없대 되는 희한한 논리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아베의 질주에 대해서 제동하지 않는 시민의식이 저렇게 존재하는 이건 분명히 한계 있는 거죠. 일본 패전 이후에 우리나라는 친일파 청산을 못했고 일본은 전범을 청산하지 못해가지고 그 후유증이 계속 거듭되고 있다라는 게 기억이에요. 사실 일본에도 굉장히 진보적이고 한국의 어떤 식민지 지배라든가 이런 전쟁 범죄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공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인구의 전체적인 비중을 볼 때 너무나 극소수가 되고 많은 일본인들은 굉장히 정치적 무관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양심적인 학자들을 만나보면은 걱정을 많이 하고 한국의 이런 촛불 집회라든가 뭐 이런 민주화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낮은 목소리를 일본에서 전국에서 봐줬던 그 친구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면서 지내는지 되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 잘못된 일을 반성하지 않는 정부가 지금의 국민들에게 잘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후쿠시마 그 방사능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얼마나 많은 일본의 시민들이 위협에 쌓이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막 숨기고 여기 있던 흙 절로 갖다 놓고 쓱 덮는데 왜 싸우지 않지? 아베와 그 지속적으로 있는 그 비리들 터질 때마다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괜찮아? 그러니까 누군가의 비리를 덮는 순간 전국이 비리가 될 텐데 그런 나라에서 사는 거 행복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다큐 꼭 찍었어요. 제가 왜 정말 될 것 같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국가에 일본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옆 나라인데 아베 내각이지 아베 막부가 아니잖아요. 아니 처음에는 좀 이렇게 분노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옆 나라 걱정. 치근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자체가. 일본 사람들이 천황제 무결성을 믿고 그게 계속 지켜지기를 바라고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봐야 달걀로
바이치기로 끝나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자꾸 들기도 해요. 사실 최근에 일본이 굉장히 많은 그런 물밑 작업들을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한 취재에 의하면 일본 정부의 그 대미 로비 실태가 발각이 됐는데 위안부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로비 회사에 2001년부터 최근까지 최소 1,100만 달러를 우리 돈으로 130억 원 정도이거든요. 그런 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사과했는데 한국인들은 왜 안 받아들여? 약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들을 바라는 것 같아요. 미국의 고등학교 교사용 참고서에 그 한일 합의 내용을 넣으라고 로비를 굉장히 많이 벌였는데 결국은 들어갔다면서요? 네. 치밀해요. 일본이 그런 식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참에 좀 국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사람들까지도 위안부를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국제적인 연대를 만들어서 함께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소녀상에 이런 글귀가 적혀있는 걸 봤어요. We can forgive, but we can never forget.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을 수는 없다. 이런 뜻인데 이용수 할머니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나이 92세, 사죄받기 딱 좋은 나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과를 하면 용서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할머니들이. 그러면. 네. 그러니까 용서를 해줄 거예요. 하지만 잊지는 말아야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용수 할머니도 그렇고 김복동 할머니도 그렇고 제가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베트남 시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유가족들이나 피해자 만났을 때 이용수 할머니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손을 가서 확 잡더니 나는 이용수라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피해자인데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한다. 너 목요일쯤 한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할래? 억울한 거 있으면 내가 그럼 하루 가줄게. 그렇게 불행하게 사셨는데도 그렇게 참 그러니까. 귀한 저항을 하시네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되게 힘들잖아요. 경제적인 이유이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근데 힘들 때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누군가를 혐오하면 잠깐 기뻐요. 일본이 하는 게 그거죠. 힘들어 죽겠는데 한국을 혐오하면 잠깐 기뻐요. 북한을 혐오하면 잠깐 기쁘죠. 근데 그래서는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김복동 할머니 같은 깃발. 내가 힘들 땐 나만큼 힘든 다른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지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제가 김복동 할머니를 통해서 보는 어떤 희망이에요. 그리고 감사드리는 용기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 미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데 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투 운동이 굉장히 취약하고 있는데 그 영향이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정 왜곡 여기랑 아주 직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게 단순히 과거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과제 이런 것들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 어떤 인권이라든가 평화라고 하는 이슈와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무슨 역사 문제를 직면할 때 언젠간 역사가 심판해 줄 거야 라는 얘기를 흔히 하는데 이 문제만큼은 골든타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생존자분들이 한 분이나 더 살아계셨을 때 일본과 국제사회가 좀 진실과 마주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한국 광복군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는 분은 아실 겁니다. 부산서울론 김복동입니다. 예, 속담에 지구멍에도 해가 뜬다고요. 우리들에게도 언젠가는 깽하고 했던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서 흥정해 주시고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